오늘은 특색 있는 한국인 격투가 한 명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실전 파이터 케빈 박 선수입니다. 162cm의 비교적 작은 신장이지만 탄탄한 몸과 저돌적인 격투 스타일을 가진 선수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맨손 무규칙 격투 시합에 참여하여 전적이 100전 이상이고 그중 패배는 3번만 경험할 정도로 엄청난 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실전 격투 경험을 바탕으로 MMA 격투 시합에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실전 파이터 케빈 박 선수와 일본 선수와의 경기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경기는 일본에서 펼쳐졌던 스바루 선수와 케빈 박 선수의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 후채 30초가 지나기도 전에 상대에게 펀치를 정확히 적중시키며 경기를 끝내버린 케빈 박 선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일본의 하마사키 선수와의 경기인데요. 하마사키 선수는 관절기로 상대의 왼팔을 골절시켜 승리하기도 하고 강력한 펀치로 상대의 안면에 큰 부상을 입히며 KO시킬 정도로 강자였습니다. 일본에서 열렸던 케빈 박 선수와 하마사키 선수의 경기 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를 선수 케빈 파크 한동안 케빈 박 선수의 노크아웃 매치를 하겠습니다. 자, 선수, 시스템 선수, 강한 상대였던 하마사키 선수이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버린 경기였습니다. 케빈 박 선수의 펀치에 제대로 걸린 일본 선수는 경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고도 몸을 잘 가누지 못했고 결국은 부축을 받으며 퇴장했는데요. 케빈 박 선수의 실전 파이터로서의 면목을 잘 보여주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국내 격투단체에서 치러졌던 케빈 박 선수와 일본의 이마이 슌야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모래 도조의 또 다른 선수 이마이 슌야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78cm 24살. 이 선수가 격투기를 시작한 이유는 좀 특이합니다. 네, 그렇죠. 전 폭주족 리더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선수가 일본에서는 아웃사이더라는 단체에서 주로 활약을 해왔었습니다. 자, CK집 소속 케빈 박 선수입니다. 뮤턴트 뱀파이어 29살의 나이. 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이 선수의 그 소셜네트워크를 보면서 아, 그래서일까요? 지금 정말 뭐 신장이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닙니다만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는 케빈 박 선수입니다. Representing Mori Dojo 이마이 슌야. 먼저 일본의 이마이 슌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CK Gym The Mutant Vampire Kevin Paul.
뮤턴트 뱀파이어 케빈 박입니다. 매치는 5분 2라운드로 진행되며 있을 때부터 뭐 많은 나라를 또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 검도, 무에타이 등 굉장히 많은 또 수련을 했다고 해요. 네, 일단 그 격투 스포츠라고 한다라고 하면 종목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것들을 체험해온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마이 슈냐 그리고 케빈 박의 맞대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아, 시작과 동시에 뛰어들어가는 케빈 박 프런트킥 가해줬고요. 이마이 프런트킥. 아, 확실히 양 선수 신장에서 좀 차이점이 느껴지는군요. 그래도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는 케빈 박입니다. 일단 좋은 다리와 좋은 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떼지 않고 허리 힘만으로도 상대방의 펀치와 킥을 흘려내고 있습니다. 네. 아, 따라 들어가는 케빈 박 라이터 레그킥. 케빈 박이 압박합니다. 자, 펀치 코미네이션 프런트킥 킥캐치 잡아줬고요. 라이터 자, 올라탔습니다. 케빈 박 다리 홀딩 다리 잡아주면서 자, 좀 유리한 포지션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인데요. 이마이 슈냐가 잘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 경기 그 임정민 선수의 플레이를 좀 변칙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케빈 박 선수의 플레이는 원초적이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FM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왔고요. 자, 자, 이러면 지금 목조 압박 들어가는데요. 케빈 박. 자, 버틸 수 있을까요, 이마에? 자, 케빈! 경기 종결됩니다. 자, 1라운드 지금 2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케빈 박의 서브미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 이마이 선수도 굉장히 좀 당황한 듯한 기색인. 보시면 기술을 들어가는 어떤 정확도도 사실 굉장히 좋았었고요. 아, 케빈 박 선수의 근력에서 이 초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좀 버텨냈었던 네. 이마인데 결국 마지막에 탭을 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길로틴 초크를 정석적으로 건달하고 있는 상체가 조금 더 붙어있는 상황이 좋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1라운드 1분 44초 길로틴 초크로 레드코너 케빈 박 선수 승리하였습니다. 케빈 박의 1라운드 길로틴 초크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 경기 역시 빠르게 상대를 제압한 케빈 박 선수였습니다. 앞선 두 경기와는 달리 길로틴 초크로 자신보다 큰 신장의 이마이 선수를 제압했는데요. 최근 가졌던 격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실전 파이터 케빈 박 선수는 일본의 큰 격투 단체인 라이진에서 본격적인 종합 격투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전 격투가 케빈 박 선수의 좋은 경기력과 일본 킬러로서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